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별게 다 궁금한 남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제가 오늘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제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이런 저기 그 정보를 좀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이거 여러분 익숙하시죠? 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예,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북쪽에 있으니까 경상북도고, 남쪽에 있으니까 경상남도죠. 전라북도, 전라남도. 예, 북쪽에 있으니까 전라북도, 남쪽에 있으니까 전라남도죠. 여러분, 저쪽에 그 위에 그 뭐지? 함경남도, 함경북도, 그 북한에, 그죠? 평안남도, 평안북도 다 남과 북으로 돼 있으니까, 그쵸? 남도, 북도인 거 알겠는데. 아니, 도대체 그렇다면, 다 그렇다고 쳐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되게 동과 서로 돼 있는데, 왜 충청북도, 충청남도일까요? 여기가 조금 더 위에 있어서, 여기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죠, 그쵸? 되게 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도대체 왜 그런지 한번. 예. 그거를 좀 알아보는데, 예, 제 그래서 기사를 써 가져왔습니다. 한겨레 21이라고 쓰여 무려 2011년 기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기사인데, 자 볼까요 한번. 충청도는 지리적으로 확실히 동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충청 동도나 충청 서도라가 아닌 충청 남도, 충청 북도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이거?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 35년입니다. 기자가 대한민국의 지도가 토끼를 닮았느니 호랑이를 닮았느니 욕심각신하며 들여다본 시간입니다. 이게 그건 뭐야, 무슨 얘기야. 심지어 충청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충남 무슨 고등학교. 자책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없을까. 충남 무슨 고라고 쓰면서도 왜 단 한 번도 충서 무슨 고가 아닐까 하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감수성으로 기자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구나 다 하는 생각 아닌가 이거? 어쨌든 그래서 맞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거는 뭐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도를 보면 분명히 충청도는 남북이 아니라 동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저 굉장히 옛날부터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충청남도에서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아 충청북도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있단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서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지도를 보면 분명히 충청도는 동서로 놓여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기자가 당장 충남북의 지자체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듣고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충북도청의 소개로 충북학연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구소의 김양식 박사도 날카로운 질문이라며 흠칫 놀라는 눈치입니다. 충청도는 남북이라기보다는 동서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김 박사도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듯합니다. 김 박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충청도라는 표현은 고려시대에 나왔습니다. 이게 충주를 합쳐서 충청도 아닌가? 그 당시에 옛날에는 홍주라는 데도 유명했다고 그러는데, 홍주가 저건가? 충주인가? 옛날에 충주에 옛날 이름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고려시대 나왔는데, 당시에는 평택을 포함한 경기 남부 모두를 포괄하고 있었다. 어허, 그럼 안성도 충청도였겠네? 현재 충북 영동과 보은은 상주에 속해 있었대요. 말하자면 경상도 권역이었다. 그러니 지금의 동서보다는 남북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가? 잠깐만, 다시 보자. 그러니까 충청에 여기는 여기는 경상도에 속하고 충청 여기는 무슨 얘기야? 이 아래는 경기도에 여기 충청도에 여기 위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래도 아닌데 어쨌든 뭐 어쨌든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러니 지금의 동서부터 남북의 형체를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이 지금과 같은 행정구역은 조선 초에 확정된다. 물론 이름은 충청도입니다. 남과 북으로 확정된 것은 1896년 115년 전입니다. 125년 전이네. 그죠?
지금은 당시 지방 체제를 개혁할 때 동서의 개념 없이 남북의 개념만 갖고 왔다. 강원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보면 영동과 영서로 나눠서 강원동도, 강원서도가 돼야 되지만 그냥 합쳐서 강원도를 했다. 다른데도 다 남북으로 되어 있으니까 충청도도 그냥 그렇게 해버렸나? 김 박사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라며 말을 끊고는 잠시 침묵에 빠져들었다. 역사적 설명만으로는 질문의 재미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기자의 비상식적인 타박에 김 박사는 눈 들여보던 지도에서 놀라운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지도를 보세요. 경도만 보지 말고 위도를 보자는 말씀이죠. 위도를 보면 충청북도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이거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충청북도에 여기가, 그쵸? 이렇게 위도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보면, 그쵸? 그어보면, 여기 요 부분이 조금 북에 있으니까 여기 충청북도로 하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박사의 발견은 역사적 배경과 맞닿았다. 현재의 영동과 보은이 상주에 속했다면 위도상으로 충청북도는 북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도 북도를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김 박사도 하 기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봐도 충북은 충남의 오른쪽 동쪽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김 박사는 사견을 전제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래도 동도 서도로 불리는 게 상식적이긴 하겠네요. 라고 해서 여러분 결국 지금 이 기사를 보면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단 이야기예요. 지금 그죠? 저기 그 전문가가 봐도 충청 서도 충청 동도로 부르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지금 발견했네요. 그러니까 충청북도 충청남도라고 꼭 굳이 불릴 필요도 없는데 이왕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고 다른 것과 이렇게 또 라임을 맞춰야 되더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이렇게 굳어져 있으니까 뭐 그렇죠. 뭐 이렇게 쓰는 게 당연한데요. 그죠? 예.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보니까 어떤 설명으로도 지금 충청북도가 왜 충청북도고 남도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은 없네요. 네, 새로운 사실 하나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뭔가 시원하게 매짐하지 못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잔여감 같은 게 좀 들긴 하네요. 그죠? 오늘 소식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아무도 모르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에게는 그분에게 뭘 해드릴까? 분에게는 뭘 해드릴지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